안녕하세요. 정직한 땅과 함께하는 바른 사람들 아세아텍입니다. 아세아텍 하면 관리기, 관리기 하면 아세아텍. 밭을 가는 쟁기부터 로터리, 배토, 피복 등 40개 이상 작업이 가능한 멀티플레이어 관리기입니다. 알아두면 진짜 쓸데있는 내용들, 사용자 시점에서 실제 조작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 함께 보시죠. 주클러치 레버는 동력 연결과 차단 시 사용하죠. 저속이 있고 헤즈를 올린 다음에 고속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을 사용하실 때에는 밭과 밭 사이를 이동하실 때 사용하셔야 합니다. 변속 레버는 전진 1단, 2단, 후진 1단, 2단, 전진, 후진 각각 2단계로 변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들을 돌려서 사용하실 때에는 변속 레버를 위로 올리셔서 핸들 방향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안전 레버는 정말 중요한 레버이기도 하죠. 작업 중 혹시 이동 중 위급 상황이 생기면 안전 레버를 아래쪽으로 누르면 클러치가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관리기의 저속 레버는 엔진의 회전수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작업기에 맞는 적당한 출력을 유지하면 편리하겠죠. 조향 클러치 레버는 좌측이나 우측 관리기를 선회할 때 쓰는 조향 클러치 레버입니다. 여기서 잠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선회 시 속도가 높거나 작업기가 작동할 때 선회하며 위험할 수 있으니 속도를 줄이시고 로터리 클러치 레버를 끊고 안전한 상태에서 선회하셔야 합니다. 내 작업 여건에 따라 기계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핸들 높이 조절과 각도 변경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핸들 상하 조절 레버입니다. 5단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상하 높이가 조정 가능합니다. 핸들 좌우 조절 레버는 잡고 작업 방향에 따라 핸들을 좌우로 360도로 작업 위치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로타리 클러치 레버는 로타리 연결 차단 시 사용하죠. 트랙터의 PTO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관리기 이동 시, 조향 시 로타리 클러치를 꼭 끊으셔야 됩니다. 가리 변속 레버는 로타리 회전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단, 1단 역회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정회전 1단 중경 로타리 작업, 2단 구글 작업, 필요시 역회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륜 조정 레버는 작업기를 낮추고 올리는 데 사용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작업 깊이가 깊어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작업 깊이가 낮아집니다. 미륜 고정 나사는 핸들을 푸신 다음에 위로 드시면 작업 깊이가 낮아지고 밑으로 낮추시면 작업 깊이가 깊어집니다. 위아래로 작업 깊이를 조정하신 다음에 잠그시면 됩니다. 로터리 커버는 흙을 어디까지 날릴지 커버를 올리고 내림에 따라 다릅니다. 커버를 올리시면 흙이 많이 날아가고 커버를 내리시면 흙이 낮게 날아갑니다. 커버를 올리실 때는 구글 작업을 사용하실 때 쓰시면 되고요. 커버를 낮추실 때는 로터리 작업할 때 쓰시면 됩니다. 제 회사는 커버를 연장 없이 올리시고 내릴 수 있습니다. 연결 체인 케이스는 고정 레버를 푸신 다음에 글자가 똑바로 보이게 잘게 굵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초코 레버는 엔진 시동을 걸 때 사용합니다. 당기시고 시동을 거신 다음에 시동이 걸리면 넣으시면 됩니다. 연료 코크는 연료 탱크에서 엔진의 연료 공급을 차단 혹은 공급을 할 때 사용합니다. 가로로 해놓으시면 연료가 차단이 되고요. 세로로 놓으시면 연료가 공급이 됩니다. 리콜 스타트는 엔진을 시동을 거실 때 당기셔서 사용합니다.